기사수첩 안지용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 명절 직후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인 지난 2월 1일, 방송인 허참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특히 방송업계 분들은 더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면 바로 얼마 전까지도 방송 활동을 해왔고, 심지어 저희 올드스타를 함께하는 PD님 같은 경우도 연말에 건강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갑작스런 비보, 특히 가남투병 중이라고 했는데 왜이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허참 씨가 지난 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3세. 고인의 마지막 방송은 지난 1월 13일 방송됐던 JTBC 진리식당이었어요. 다소 마른 모습이긴 했는데 크게 병색을 보긴 어려웠거든요. 본인의 노래인 아내는 지금도 부르면서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났다는 소식이 더욱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동안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꽤 오랜 기간 가남투병을 해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여러 보도들이 있었는데 가남투병 사실을 주변인에게도 감추면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시고요. 주변인이나 가족들에게 본인이 민폐가 될걸 굉장히 두려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취재한 바로는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MC, 방송인, 희극인이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항상 웃어주는 게 가장 기쁘고 그럴 때 삶의 활력소를 얻는데,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걱정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오히려 우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털고 일어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혼자 묵묵히 이 병과 싸워 오셨다는 거죠. 이를 알수 있는 하나의 단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자, 지난 2013년 대장암 투병 사실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이걸 알리기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방송을 끝내고 술을 한잔하러 갔는데 같이 마시던 일행이 나에게 많이 야위었다고 했다. 마침 다이어트를 할 때여서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상하다면서 내과 전문의를 불렀다. 다음날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용종이 발견돼 수술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으로 전이가 됐으면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었다고요. 따지고 보면은요, 허참 씨가 진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인데,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필모그래피를 보시면 그 시기에 활동이 뜸합니다. 결국 그 시기에 이 대장암 투병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결과적으로 볼땐 이번 역시 간암 투병을 조용히 해 오다가 다 털고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사실 내가 그때 간암과 싸우고 있었어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허참 씨의 빈소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은 빈소 취재가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빈소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면서 빈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나 예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공동 취재단을 꾸립니다. 그래서 허참 씨의 이 빈소 풍경 역시 공동 취재단의 사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빈소 사진을 보면은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어요. 위패에 허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허참 씨니까 당연히 허참이라고 적어 놓은 게 아니야 라고 할수 있겠지만, 허참 씨의 본명은 이상자 룡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뽀빠 이상용 씨도 있어서 이름이 겹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마지막 가는 순간도 많은 이들에게 평생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허참으로 기억되고 불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허참이란 예명을 짓는데도 남다른 일화가 있었는데요. 데뷔 전에 이제 음악다방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무대에 오른 그에게, 그때는 사회자가 아니었겠죠? 사회자가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회자가, 참,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어떻게 알았냐? 내 이름이 바로 허참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던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객석에서는 빵 터졌고, 그때부터 MC 허참의 시대가 시작됐던 거였죠.
자, 허참의 초창기부터 한번 짚어보면은요, 음악다방 쉘브루에서 DJ로 활동하다가 동양방송에 스카우트가 됩니다. 그러다 1971년 7대 가수쇼로 데뷔를 했고요, 이후에는 방송국을 넘나들며 활약했어요. TBC 쇼쇼쇼, KBS 도전 주부가요스타, KBS 올스타 청백정 등의 MC를 맡았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 경계 구분이 적은데, 과거에는 전속 개념이 많았거든요. MBC 전속, TBC 전속, KBS 전속. 이런 과거에 오갈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허참 씨의 인지도가 대단했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방송사를 가리지 않고 허참 씨를 등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드디어 인생의 역작이죠. 가족 오락관을 만나게 됩니다. 1984년의 일이니까, 와, 벌써 지금 거슬러 생각해보면 38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 시작을 해서 2009년에 막을 내렸으니까 무려 25년간 이 프로그램을 도맡았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안정적인 진행 덕분에 가족 오락관은 그야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볼수 있는 가족들의 버라이어티 쇼였고요. 게다가 토요일 오후였어요. 이게 메인. 프라임 타임 때를 오랫동안 지속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허참 씨가 25년을 진행하는 동안 여성 MC는 몇 명이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무려 21명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1년 남짓, 평균적으로 그 정도였고, 허참 씨만 정말 붙박이 MC였던 거죠. 매 방송마다 했던 그 구호, 기억하시죠? 몇대 몇? 보통 남성팀, 여성팀. 요즘은 이렇게 구분을 잘안 하는데, 그때는 항상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몇대 몇은 전국 노래자랑, 무한 도전 이런 구호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대표적인 이 방송가의 구호가 되기도 했죠. 자, 허참 씨가 가족 오락관을 25년간 지킬 수 있었던 그 배경, 물론 대단히 진행을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 프로그램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런 프로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25년 동안 단한 번도 출연료 올려달란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1237회입니다. 그동안 단한 번도 출연료 줄다리기를 한 적이 없어. 출연료를 안 올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 이제 좀 인기도 있고 하니까 출연료 좀 올려주시오라는 얘기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작진이 알아서 대우를 해주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다 수용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웃음과 희망을 얻고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게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진리식당 마지막 프로그램, 생전에 출연한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 오락관을 진행하는 25년간 출연료 인상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프로그램을 하나 딱 맡게 되면 이건 내 프로그램이라는 사명감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가족 오락관에서 돈을 벌고자 한건 아니다. 이제는 국민적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니까 돈을 떠나서 이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계속해서 롱런할 수 있느냐가 중점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족 오락관, 허참 씨가 자리를 비운 적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딱한번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는 바람에 단한번 녹화에 불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 후, 허참 씨의 활동을 다시 짚어보면요, 가족 오락관 종영 이후에 SBS 트로트 팔도 강산, KMTV 골든 가요쇼, MBN의 엄지의 제왕 등 MC를 맡아서 건재함을 알렸고요. 2017년에는 의외의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바로 일반 복면가왕. 당시 스컹크 가면을 쓰고 출연을 해서 중후한 음색을 뽐냈는데, 생각보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네라는 평이 많았는데, 여러분, 허참 씨 엄연한 가수입니다. 무려 4장의 앨범을 냈는데요. 1976년에 1집 왜 몰라주나를 시작으로 1987년 우리 노래 어때요? 2003년 추억의 여자, 그리고 2019년에 허참 2020을 발표했고, 여기에 신곡이 바로 아내는 지금이었습니다. 아,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끼는 게 마지막 방송 진리식당에 출연해서 본인의 가족 오락관 진행에 대한 소감을 얘기를 했고, 여기서 자신의 마지막 노래였던 아내는 지금도 불렀거든요.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처럼 무언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각계각층에서 추모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가족 오락관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던 여성 MC들의 애도하는 글이 줄을 이었는데요.
가족 오락관을 6년 동안 함께했던 손민아 씨는 선생님은 6년 가까이 매주 방송을 진행하며 호흡을 맞춘 짝꿍이었고 아나운서 1년차 때부터 방송 진행자의 모범적인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제 롤모델이자 스튜디오 밖에서는 세상 다정하고 재미있는 때로는 삼촌 같고 때로는 친구부 같은 분이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민아 씨 역시 몇 달 전에 뵀었다고 해요. 몇 달 전에 뵀을 때 바로 다시 연락드려서 만날 시간을 잡았어야 되는데 날 좀 따뜻해지면 하고 미룬 게 지금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정현 아나운서는 이 MBN 엄지의 제왕, TVN 나 이거 참에서 허참 씨와 함께 호흡을 맞췄었는데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인연을 이어오게 된 선생님은 항상 한결같은 모습이셨다. 당신이 하는 일에 기쁨과 책임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좋은 영향을 풍기셨다. 연세가 있으셔서 어딜 가나 어른인데도 무게를 잡지 않고 오히려 후배들을 배려하셨다라고 했고요. 이제는 보고 싶어도 못 뵙는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다고 애도했습니다. 사실 오정현 씨의 이런 마음은 허참 씨를 좋아하는 그동안 지켜봐왔던 모든 대중의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갑작스럽게 떠나보는 건 참 아쉽지만 아주 편안한 곳에서 영면에 드시길 저희 올드스타도 기원하겠습니다.